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강서입니다. 아, 이제 오늘이 6월 20일. 이제 10일이면 6월달도 지나서 7월달로 접어듭니다. 예, 7월달이면 일찍 수확하는 품종은 아마 복숭아를 수확하게 될 테고,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품종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복숭아 가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까, 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풀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풀을 한번 싹 베어 줬는데 며칠 이제 장맛비가 내리면서 풀이 많이 자랐거든요. 일단 이 풀을 다 베어 줘야 돼요. 장마철에는 풀을 깎아서, 예, 수분 증발이 빨리 되게 해 준답니다. 대신 가물 때는, 예, 풀을 키워서, 예, 수분 증발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겠죠. 예, 반대가 아니냐고요? 예, 옛날에는 반대로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예, 여러 가지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 물을 빨아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풀은 이렇게 어리잖아요. 복숭아 나무는 크고, 그래서, 풀이 빨아먹는 물의 양보다도, 예, 햇볕에 의해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예, 가물 때는 풀을 키워서, 예, 그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키고, 대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예, 풀을 깎아서, 예, 수분이 빨리 이제 증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답니다. 예, 먼저 이 풀을 또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는 이제 1차 비대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경혁기 중인데, 경혁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경혁기는, 예, 복숭아 안에 씨앗이, 씨앗의 표피가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예, 그때는 복숭아의 가가 더 이상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비대기가 있고, 1차 비대기 때 1차 이렇게 복숭아가 커지고, 예, 경혁기 때는 잠시 숨 고르기 했다가 이제 한 7월 초부터 또 이제 2차 비대기 때 아주 급성장으로 이렇게 커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복숭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 1차 비대기 때 벌써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숭아들이, 예, 이렇게 이제 벌레 먹은 복숭아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이런 벌레 먹은 복숭아들은 일단 상품에 가치가 없으니까 따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예, 요렇게, 예, 벌레 먹은 복숭아는 이렇게 따주시고, 또 보시면은 또 이제 젖가를 했지만 젖가가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 가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과일들이 보입니다. 예, 붙어 있으면은, 지금도 붙어 있는데 조금 더 크면은 많이 붙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예, 병 발생도 많고 또 가에 또 흠집도 생기고 서로 또 밀려서 또 낙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서로 붙어 있는 이런 과일들은 이렇게 좀 솎아내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예, 복숭아가 어릴 때는 미처 몰랐지만 복숭아가 커지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붙어 있는 복숭아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은 제때에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젖가를 이렇게 충분히 못했는 가지들을 보면은 이렇게 또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예, 가가 어릴 때는 이런 것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런데 가가 커지면서 이런 것이 보이니까, 예, 이런 것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나무는 수령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게가 있어도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부러진 가지는, 예, 톱으로 말끔하게 잘라서 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또 가가 커지면서 이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고 오래된 가지들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물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부러졌다면, 예, 말끔하게 잘라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예, 병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우산식 지주대를 세웠지만 그래도 나뭇가지에 이제 가가 열리면서 이 커지면서 엄청난 무게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또 한쪽으로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에 척지가 옆으로 이제 많이 처졌는데 밑으로 요런 가지도 밑에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밑에다가 곤구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지주대를 많이 세워 놓았지만 미처 이렇게 못 세운 것도 이제 지주대를 세워서 나무가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그루터기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으면은 복숭아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그루터기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에는 이제 그 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병충해 방제도 평상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충해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이 가지들이 새순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도 적심 또는 하계 전쟁을 또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숭아 가원 6월 말경에 할 일들은 상당히 많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처리를 하셔야 7월 8월 달에 또 맛있는 복숭아를 또 수확할 수가 있답니다.